지난 에피소드까지 했을 때를 한 다섯 번 정도 나눠서 오픈에시 마지막 그죠? 5-5 부분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좀 복잡한 게 느끼시는 부분도 사실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히 복잡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건데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한데 이전에 이런 비슷한 것이 없어서 아마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완 다시 보완의 보완을 합니다. 오픈에시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이터,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팩트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기술적 하기 위한 기술적 알고리즘. 그리고 비슷한 알고리즘으로는 역시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도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마이닝이죠. 마이닝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는 데이터, 전자지갑, 월렛이죠. 월렛에 있는 코인이 내 거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그 자체가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은 필연적으로 블록체인은 P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거는 상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오픈에시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블록체인에서 마이닝을 마이너스 그게 오픈에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번에는 인감 증명, 인감 도장, 부동산 거래를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갑과 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세금을 안 내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안 될 수도 없죠. 그죠? 부동산 양도세라고 표현하나요? 세금을 내죠. 세금. 네. 그리고 뭐 각종 이것저것 또 뭐 등기료, 등기 수수료 뭐 등 플러스 등기 수수료 도 있고 등 뭐 또 인지 뭐 있고 등 뭐 있고 줄줄해서 각종 비용이 이제 부과가 되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보통 각과 을 계약서하고 이런 걸 내면 그러면 법원에 등기가 되잖아요. 그죠? 등기가 되고 등기가 된 이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나 시청 등등 무인 민원 발급기. 그죠?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각종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일반인이 발급받을 수가 있죠. 요게 일반적인 부동산의 어떤 거래 절차잖아요. 요걸 그대로 우리 이제 오픈에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뭐 비슷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다 비슷하다 보니까 결국 비슷하게 동작이에요. 인감 대신에 디지털 시그너처를 이용하죠. 마찬가지 을도 디지털 시그너처를 이용하고 갑과 을은 자연인과 자연이 아니라 갑의 엔티티가 되고 을도 을의 엔티티를 이용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엔티티는 자연인의 경제적 활동을 대리하는 대변인, 대표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은 그대로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가 우리 이제 트랜잭션 되고 그리고 트랜잭션에서 정확히 말하면 트랜잭션 계약하겠다는데 서명해서 인보이스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인보이스 막 그 트랜잭션을 하죠. 아이템을 선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인보이스로 돌려서 인보이스가 트랜잭션으로 되는 거니까 그냥 트랜잭션이라고 그럴게요. 이 계약서입니다. 이것을 이제 법원 등기소에 보내는 건데 법원 등기소 대신에 우리는 수풀로 보낸다는 거죠. 근데 수풀이 법원 등기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은 갑의 수풀로 보내고 을은 을의 수풀로 보내고 각자의 수풀로 보내는 화살표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위에 있는 요 알고리즘과 밑에 있는 요것을 서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터넷 웹을 이용을 해서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뷰.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요런 서류 요런 과정이 우리는 요렇게 바뀌는 겁니다. 요렇게 바뀌는 건데
물론 이제 세금 등기료 인지 수수료 등인데 요건 우리가 그냥 텍세이션으로 통칭하죠. 그래서 세금 한국의 국세청이니까 KTS 코리안 텍스 서비스로 세금이 자동 납부가 되는 거죠. 사람이 어디 은행에 가서 등기로 납부하고 주고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그 즉시 실시간으로 그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개입된 사람은 자연인도 있고 갑과 을 있고 부동산 중개인 영업소도 있을 거고 법원 등기소도 있고 그리고 세금을 받고 아니지 뭐 등기료 뭐 등 자금을 수납하는 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등장인물 기존의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등장인물은 일단 갑, 을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 영업소 있고 그리고 등기소 법원 등기소도 있고 그리고 은행도 있고 그다음에 국세청의 지점이죠. 지방국세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방국세청, 동산국세청 본점에다 이걸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등장인물을 이 거래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면 이것이 좀 바뀌게 되겠죠? 등장인물은 갑과 을 대신에 갑의 엔터티라든가 갑을 대리하는 엔터티, 을을 대리하는 엔터티 부동산 중개인 대신에 마켓이라고 하는 애들 하게 되고 그리고 등기소 대신에 수풀이들 하게 되죠. 그리고 은행 대신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갭이라고 하는 표준은행 그리고 지방국세청 대신에 우리가 만든 KTS 반자동 국세청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세미 오토노머스 KTS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반자동 국세청 이게 우리 등장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소에 있는 등기된 서류는 이건 참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 모든 국민들은 법원 등기소에 있는 서류 법원 등기소가 발급한 등기부 등본은 팩트를 반영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인감들과 그리고 사람, 등장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멤버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이 팩트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팩트를 반영한다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빠진 상황에서 여기에 빠진 상황에서 이게 팩트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수풀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팩트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뭔가 대신하는 뭔가 알고리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수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트랜잭션이라는 데이터 이 트랜잭션 데이터죠. 트랜잭션 데이터가 팩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수풀에 있는 우리 등기부 등본 발급하는 게 있죠. 등기부 등본 대신 역할하는 것이 바로 오픈에시라고 합니다. 오픈에시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픈에시가 하는 역할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른 역할도 같이 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픈에시는 등기부 등본과 같은 역할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한 오픈에시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역할도 합니다.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 같이 어떤 팩트를 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데이터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길 때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서도 역할을 하고 그 데이터가 또 참이라는 것을 보증하기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좀 오픈에시는 비단 단순히 에시는 어떤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서도 역할을 하고 다음에 이 데이터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와런티 팩트 와런티 로서도 역할을 해요. 두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데이터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오픈에시 자체가 이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 등본 같은 역할 혹은 다른 역할 뭐 등기지만 이것이 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오픈에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작하면 어떻게 동작하길래 이러한 등장인물들 법원이 등장하지도 않고 법원의 개입 없이 여기 있는 사실을 팩트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부터 우리의 살펴볼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이
수풀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트랜잭션과 수풀 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수풀과 수풀 간의 상관관계, 이것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걸 파악을 하면은 아하,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아, 이것이 그렇게 기존의 이걸 대신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기술적으로 할 수가 있죠. 이게 부동산 등기소의 경우는 이렇습니다만은 그 외 다른 것도 가능하죠. 상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상품을 주고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상품과 화폐의 교환이 발생하게 되겠죠. 화폐. 화폐는 그레이의 매개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오고 가게 되면 화폐도 오고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상품이 오고 갔으니까 상품과 화폐는 어디에 기록되느냐니까 화폐의 이동은 뭐 은행 계좌에 기록될 것이고 상품의 이동은 앞에서 얘기했구나 대차대조표에 기록되겠죠. 그럼 손익계산서 어떤 재무제표 통칭해서 통칭해서 상품의 이동은 재무제표에 화폐 이동은 은행 계좌에 기록될 거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무인발급기 대신에 요즘 지나서 수풀이죠. 이것이 수풀 얘기라고 얘기를 할까요? 재무제표 은행 계좌를 뭐 바꾸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수풀. 수풀에서 요 손 이걸 어떻게 뭔가를 할 것이고 계약서의 트랜잭션이고 트랜잭션이 될 것이고 다음에 수풀이고 그리고 그냥 수풀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는 판매자대로 구매자는 구매자대로 각자의 수풀로 전달될 것이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각자의 재무제표와 각자의 은행 계좌. 그죠? 갑의 재무제표와 은행 계좌. 을의 재무제표와 은행 계좌를 수정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수풀이 하는 역할이죠. 순서가 바뀌었네. 사실은 얘가 앞에 와야 되겠죠? 빼놓고. 완벽을 기하는 의미에서 수풀. 이렇게 되기. 이렇게. 자 이제 제대로 됐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상품과 화폐의 교환이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그 사실이 각자의 수풀로 전달되고 이 각자의 수풀은 각자 수풀은 이 갑의 수풀은 갑의 재무제표와 은행 계좌를 조정하고 을의 수풀은 을의 재무제표와 은행 계좌를 수정하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이 참이라는 것 여기 눈에 보이는 이 데이터가 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장하느냐는 거잖아요. 그게 트랜지션과 수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나 부동산 거래의 경우나 알고리즘은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죠? 인감 대신에 시그너처를 쓰는 것도 동일하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요 알고리즘인데 여기서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제 코드도 보고 그다음에 몇 가지 쭉쭉 보게 될 텐데 혹시라도 보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좀 헷갈린다는 부분이 좀 헷갈린다. 이게 뭐지? 이 코드 어떤 의미지?라고 좀 헷갈릴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비교를 항상 상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몇 가지를 좀 더 추가를 할게요. 앞으로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수풀들과 수풀 어떤 어느 한 수풀의 데이터가 혹시라도 위변조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풀은 또 수풀대로 아키텍처 그러니까 서로 묶습니다. 이 수풀들을 스테이트 수풀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 스테이트 스풀이 또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 있는 스테이트 스풀은 다시 네이션 스풀로 묶죠. 그리고 네이션 스풀은 다시 글로벌 스풀로 묶습니다. 글로벌 스풀. 그래서 모든 스풀들이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물고 물리도록 구성을 함으로 해서 어느 한 수풀이 위변조되는 것을 방지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용어 중에서 스테이트 수풀, 네이션 수풀, 글로벌 수풀, 그냥 수풀. 이 수풀을 우리 유닛 수풀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닛 수풀. 단위 수풀이죠. 그죠? 얘도 유닛 수풀이 되겠죠. 그냥 통칭 없이 스테이트, 네이션, 글로벌이라는 말 없이 수풀이라고 그러면 유닛 수풀을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죠. 용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해시라고 하는 말도 사실 나올 겁니다. 해시와 인커밍 해시 이 용어도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인커밍 해시 해시라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커런트 해시 그리고 또 프리비어스 해시
이러한 것은 뭐 되냐니까 인커밍 해시는 처음에 트랜잭션 정확히 말하면 트랜잭션 페이로드죠. 트랜잭션이라고 그럴게요. 트랜잭션. 자, 그래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트랜잭션을 해시를 해시를 뽑아서 이따 적을까요? 해시를 뽑아서 이것이 트랜잭션이 인커밍 해시로 바뀌게 되는 거죠. 화살표 하나 더. 이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을 해시로 만들어서 그것을 인커밍 해시로 보내는데 이거는 값과 을 클라이언트 부분입니다. 여기는 클라이언트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서버가 돼. 다른 말로 수프림. 그죠? 클라이언트 다른 말로는 지설이라고 표현해요. ZSL, ZSL, 지설. 지설과 수플. 뭐 다른 말로는 또 엔티티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죠? 수플로 트랜잭션, 둘의 트랜잭션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시를 뽑아서 보냅니다. 그것이 인커밍 해시가 되죠. 수플은 트랜잭션 어느 값과 을, 값과 을입니다. 값과 값을 간의 글을 해시를 받아서 이것이 인커밍 해시가 되죠. 이 인커밍 해시와 기존에 있는 커런트 해시 두 개를 합칩니다. 합쳐서 여기서 또다시 해시를 뽑아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문자열을 두 개 합쳐서 해시를 뽑아내죠. 그죠? 해시를 뽑아내고 이 해시가 다시 어디로 가느냐니까 바로 커런트 해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해시가 색깔을 다음 파스, 다음 라운드, 다음 라운드의 색깔을 요걸 할게. 그런 대시 요걸. 자, 얘와 얘가 같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전 인커밍 해시는 지금 또 뿅 바로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죠. 텅 비고. 그리고 프리비어스 해시는 여기 있던 그런 대시가 프리비어스 해시로 전달됩니다. 얘와 얘가 같아지게 됩니다. 다음 라운드에. 라운드가 바뀐 거예요. 다음 라운드. 인커밍 해시는 뒤에 있죠. 그죠? 요게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럼 프리비어스 해시는 없죠. 프리비어스 해시는 이전의 커런트 해시. 이전의 커런트 해시가 프리비어스 해시로 갔고 인커밍 해시는 없고 그렇죠. 여기서 또다시 새로운 트랜잭션이 하나 뿅 날라오는 거죠. 뿅 날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위에서 날라오. 공간이 없으니까 위에서 날라온 걸 할게요. 그러면은 똑같이 됩니다. 이 트랜잭션이 어떻게 되나요? 인커밍 해시가 되죠. 여기서 해시를 뽑았어. 그냥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해시를 뽑은 다음에 그 해시가 인커밍 해시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인커밍 해시가 들어왔으니까 다시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반복해서 요 인커밍 해시는 다음 라운드에 커런트 해시와 합쳐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커런트 해시가 되죠.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커런트 해시가 되고. 그죠? 기존에 있던 커런트 해시는 프리비어스 해시로 다시 전환이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인커밍 해시는 비어지게 되고. 그래서 또 다시 트랜잭션이 또 들어오겠죠. 들어오면은 이 과정이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요 과정. 요렇게. 요걸 제가 새끼를 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새끼를 꼰다. 새끼를 꼬아 나가듯이 계속 꼬아 나가는 거예요. 트랜잭션이 나오기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트랜잭션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새끼를 꼬아 나가는 것이 요것이 꼬아 나가는 거죠. 꼬아 나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커런트 해시들의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라운드마다의 커런트 해시들만 딱 뽑습니다. 이렇게. 얘만 뽑아서 뭘 만들었냐 하니까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게 해시 체인이 돼요. 해시 체인 이걸 쓸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디 쓰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시 체인을 만들어내고 이 해시 체인과 다르게 요만큼을 통째로 묶어서 뭘 만드느냐 하니까 오픈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오픈 해시가 됩니다. 오픈 해시가 되고 그리고 여기도 통째로 묶어서 오픈 해시가 되고 해시 체인은 해시 체인대로 만들어지고 오픈 해시는 오픈 해시대로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지금 수플입니다. 이 수플 이름이 예를 들어서 한경면에 있는 한경 수플이라고 가정합시다. 한경 수플. 제주도 한경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트랜잭션을 취합해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게 누구냐니까 바로 한경 수플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요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픈 해시로부터 뭘 만들어 놓느냐니까
아이디만 뽑아내요. 오픈넷이 아이디를 뽑아내. 오픈넷이 아이디. 그럼 이게 스트럭트니까, 이게 스트럭트, 오픈넷이라고 하는 스트럭트잖아요. 스트럭트니까 당연히 아이디가 있겠죠. 그죠? 스키마. 스키마의 스트럭트 테이블이니까, 필드니까 다 아이디가 있으니까 아이디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 아이디가 일정 수가 찬다. 모였단 말이에요. 이 아이디가 일정 수, 뭐 100개면 100개, 50개가 모였다. 모이게 되면은 이걸 누구한테 전달하느냐니까 바로 한경 수풀의 상위 수풀인 제주도 수풀로 전달을 합니다. 제주도 수풀. 그죠? 그럼 제주도 수풀은 뭘 하느냐? 제주도 수풀은 바로 여기 있던 이 과정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이 과정을 그대로. 그대로 반복을 해요. 제주도 수풀 입장에서는 이제 들어온 게 뭐가 들어오고 트랜지션 들어온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온 거죠. 그죠? 여기에 들어왔으니 이걸 뭐라고 하느냐니까 오픈넷이 박스라고 오픈넷이 박스. 가벌이 아니고 이번에는 누구예요? 수풀들이죠. 수풀들. 그죠? 수풀 입장에서는 누가 되나요? 수풀에게 트랜잭션을 전달하는 것은 환경면에 소속된 엔티티들. 그죠? 환경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과 환경면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이 환경 수풀에 트랜잭션을 전달하겠죠. 그렇다면 제주도 수풀에게 이러한 것을 전달, 오픈넷 박스를 전달하는 것은 제주도 수풀을 상위 수풀로 하는 읍면동 수풀들이죠. 그죠? 얘는 읍면동 수풀들. 그러니까 바뀐 게 가벌 대신에 읍면동 수풀이 되고 트랜잭션 대신에 오픈넷 박스가 전달되는 거죠. 오픈넷 박스가 전달되어서 이 과정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거 트랜잭션이 아니라 오픈넷 박스 계속 박스를 전달받아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해시체를 만들고 그리고 또 오픈넷을 만들고 또 뭘 하나요? 또 오픈넷 아이디를 만들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일정 수가 모였다. 모이면 어떻게 해요? 제주도 수풀도 역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을 해서 얘를 누구한테 전달을 합니다. 누구한테 전달하느냐니까 한국 수풀로 전달합니다. 한국 수풀은 어떻게 하느냐요? 한국 수풀도 이 과정을 반복을 하죠. 반복하고. 그리고 샀단 말이에요.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수풀도 다시 누군가에 이걸 전달합니다. 전달하는 것이 대상이 글로벌 수풀로 전달하는 거죠. 얘는 이제 국가 수풀. 얘는 광역 수풀이 되죠. 광역 수풀.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쭉쭉쭉 해서 수풀, 수풀, 가벌, 광역 수풀, 글로벌 수풀로 전달되죠. 글로벌 수풀은 그럼 이해를 뭘 하느냐? 글로벌 수풀도 이 과정을 반복을 똑같이 반복을 해요.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전달하는 메커니즘이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똑같이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고 한국 수풀이 아니고 글로벌 수풀이죠. 반복을 해서 여기는 이제 국가 수풀들입니다. 광역 수풀이 아니라 국가 수풀이 되고 이 국가 수풀들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전달하겠죠. 글로벌 수풀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 과정을 반복을 해요. 이걸 반복을 해서 누군가에 전달하는데 이걸 누구냐? 누구냐는 얘가 누구냐? 얘가 바로 수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처음에 수풀에서 가벌 관계에서 환경 수풀에서 이런 과정을 했었죠. 그래서 얘가 광역 수풀로 전달되고 광역 수풀은 국가 수풀로 전달되고 국가 수풀은 글로벌 수풀로 전달되고 글로벌 수풀은 이것을 다시 수풀 출발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클을 구성하는 거죠. 왜 돌려주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해시 체인을 왜 만들었잖아요? 이 해시 체인은 무엇을 쓰는 것인가?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시 체인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런 이 트랜잭션과 수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트랜잭션에 저장되어 있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기록한 수풀의 재무제표와 은행 계좌에 있는 데이터 이 두 개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장치로서 여기 있는 해시체인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해시체인이라는 개념, 해시체인이죠. 해시체인의 개념과 오픈해시 개념은 서로 달라요. 다르겠습니다. 새끼를 꼬는 것은 해시체인이고 그죠? 이걸 날줄이에요. 날줄.
우리가 이걸 날줄이라고 표현합니다. 날줄, 영어로 날줄 되고, 그리고 오픈햇이 얘는 뭐냐니까 얘는 C줄이에요. C줄. 그래서 얘는 C줄, C줄. 한국어로 C줄. 그 날줄은 시간적으로 데이터를 서로 이렇게 연동시키는 새끼로 꼬아 나가는 거죠. 날줄, 날줄은 그렇게 하는 거죠.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를 꼬는 것이고, C줄은 공간적입니다. 공간적으로 여러 수풀들의 데이터들을 공간적으로 서로 엮는 거예요. 이게 C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날줄과 C줄이 합쳐져서 하나의 오픈햇이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이것이 바로 기존의 가업을 부동산 중개인, 등기소, 은행, 지방국세청, 이 중에서 특히 등기소, 은행, 지방국세청, 국세청 본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술적 제안이고 알고리즘이라는 거죠.